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단체장들의 복당이나 혹은 입당 여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.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들 오갔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우리 대선 과정에서 이제 대사면해서 민주진영 통합하겠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일부 있었죠. 기존의 정당에 오래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민주진영이 전부 단합해서 더큰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대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로 진행된 내용들이어서 대부분 이제 함께 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에는 그 대의 큰 뜻을 다 이해하고 함께 했고요. 이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김관영 도지사도 그런 대사변 복당 과정에서 영입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더큰 전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런 복당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좀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지만 민주진영을 더 크게 키워보자 하는 취지에 이제 다 동의했고 그 결과로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도지사도 새롭게 했고 그 외연이 넓혀지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